드디어 올 것이 왔군. 레전드 로드스톰 이벤트 전 둘째 날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저희가 이제 어제 영웅들을 모셔서 네. 첫날 이벤트를 진행해 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호응을 해주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네네네. 저희가 약간 선수들의 실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좋게 봐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뭐 사실 경기 내적으로 뭔가 완벽함을 요한다기보다는 이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예, 뭐 이 열심히 게임을 했던 선수들도 네. 있었습니다만 네. 뭐 히린이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대부분이 그랬죠. 예, 도재욱 어린이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긴 하는데. 예. 오, 히린이 치고는 와 제라툴 잘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임성춘 해설이 그 몇 개월 만에 또 이제 방송 복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를 해주셨어요. 예. 아, 저도 이제 이제 쉴 때 많이 쉬었으니까 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웃으면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웃고 시청자분들도 네. 웃고 네. 선수들도 웃고 참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 그렇게 웃으면서 가야 돼요. 근데 좀 몇 가지의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죠? 세트장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 저희가 오늘은 어제 왜 그랬냐면은 선수들을 비공개로 좀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약간 안전상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저희가 밝게 한번 굉장히 밝아졌어요. 밝혀놓고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중계석이 답답하다. 예. 아, 이게 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여러분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현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좀 컸죠. 그렇죠. 그 중에 예. 가장 제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어제 보니까 예.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신정민 해설이 많은 어떤 배려를 했더라고요. 어제 보면은 요러고 중계를 했더라고요. 제가 몰랐거든요. 네, 제가 어제 공간을 너무 늦게 쓴 바람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체중 조절에 실패한 점 사과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예. 저는 체중 관리 전 성공했는데 하나잖아요. 우리 예. 하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도 하나예요. 예. 무조건 똘똘 뭉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다. 어제는 네. 사실 그 워크래프트 3 선수들이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이제 다른 테마로 네. 스타크래프트 2 선수들이 또 저희 섭외했거든요. 예. 원 대 2 예. 어디가 예. 더 세냐? 예. 뭐 이런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워스리가 없으니까 제가 중립적 입장에서 좀 진행을 해볼 거고 여기 스타 1을 또 한 번 더 하겠다. 근데 어제 그 해야죠. 어제 그 스타 1의 어떤 그 호흡이 안 되는 게 임성춘의 네. 문제라는 글들도 많았거든요. 임성춘이 제가 뭐 잘못했나요? 구단주가 좀 잘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는 척했지만 결정적으로 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습니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안 했다. 이게 좀 글이 있었어요. 사실 뭐 징징거리기만 한다 네. 이런 것도 좀 많았거든요. 계속 뭐라고만 한다. 네. 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선수로 섭외를 했어야 돼요. 선수로. 그랬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었을까. 시가 너무 빨라서 죄송한데 또 제발 오늘은 정신 좀 차리시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스타트 쪽 네. 여기야 뭐 킹정민이야 뭐 사실 다 알고 많이 알고 하니까 걱정 별로 안 돼요. 예, 하긴 했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스타트를 네. 선수도 했었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선수들 뭐 같은 또 그 선수 시절에 했었어요. 네. 이렇게 같이 히어로즈 오토스톱을 네. 같이 할 생각하니까. 재밌겠네요. 예. 네. 참 가식이 많이 나왔어요. 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또 준비된 영상. 오늘 이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이 게임의 향수만 조정하는 영상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영상부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레전더리 오브 더 스톰이라는 저희 어떤 가제에 걸맞게 오늘도 정말 네임드들. 사실 뭐 스타크래프트 1이야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몇몇 선수는 정말 기대치 이상이었고 몇몇 선수는 뭐 소위 말해 힐인이었지만 그 발전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또 이제 즐거워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네. 빠르게 이 게임에 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오늘 어제 그렇게 많이 맞았으면 네. 오늘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좀 뭔가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가구가 비장하더라고요. 어, 비장해야 돼요. 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선수가 있죠. 예, 저희도 예, 네. 한 명 한 명 저희가 이제 보면서 설명 좀 드릴 텐데 일단 스타크래프트 1 대표로 오늘 또 출전하는 다섯 명을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들이야 뭐 어제 경기를 통해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몇몇 선수 좀 이제 깨알같은 재미를 또 저희가 선사하면서 네. 예. 재미도 많이 좋지만 네. 이제 곧 보게 될 선수죠. 네. 네. 이 선수가 많이 화가 났었어요. 예. 도저히 못 봐주겠다. 예. 너네 정신 차려라. 마지막에 진짜 네. 뭐 누더기를 꺼내는 둥. 그렇죠. 뭔가 팀을 위해서. 나중에는 아바툴에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난 네.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뭐든지 혼자서 뭔가 책임져서 네. 하면은 이 움직임이 네네네. 그 욕심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아, 이 게임이 그러니까요. 망한다. 망해요. 이건 도저히 네. 게임이 뭐 진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한번 저희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네, 먼저 이제 이재동. 아, 예. 어제 진짜 이재동만큼은 정상인이었어요. 예. 하지만 그 아바투르로 온 지역을, 온 지역에 자신의 그 손길을 내뿜었지만 예. 어쩔 수 없이 또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재동 선수인데 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예. 치유를 좀 하고 왔을지가 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놀란 게 그 방송 끝나고 새벽 3, 4시까지 혼자 또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어로즈를요? 네, 제가 봤습니다. 근데 또 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어제 아이디가 약간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이재동 선수를 알아보고 어드바이스까지 해줬대요. 내일은 이렇게 해달라. 이길 수 있다. 야, 조언 맞죠? 네, 조언. 예. 아, 혹시 틀릴까 봐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이재동 선수가 또 이 팀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 옆에 있는 선수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의 정말 아, 마스코트고 방송의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예, 아, 이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젠 도제옥이라 부를 필요 없습니다. 제라툴입니다. 제라툴 그 자체. 예, 제라툴 장인으로 이제 예. 아, 예.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이 도제옥 예. 선수는. 아, 그럼 이거 임성춘 감독의 어떤 지시하에 오늘은 그 제라툴 쪽으로 가는 건가요? 다른, 그 하나만 파는 게 나아요. 예, 이것저것 다 해봐야 아, 못하니까. 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게 낫습니다. 어, 그럼 제라툴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예. 도제옥이라고 예. 쓰고. 예. 예. 그리고 옆에 이 선수, 아, 어제도 뭔가 보여줄 것 같으면서도 아쉬움이 좀 있지 않았나. 예. 아, 이게 한마디로 매득이 앞장서서 아. 이 전장을 진두지휘하다가 매득이 먼저 골로 가면서 네. 아, 게임이 좀 힘들었었는데, 네. 일단 조기덕 선수는 딱 봤을 때는 왠지 좀 탱탱한 탱커들. 네, 탱커들. 네. 네. 이 전사 계열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그 옆에 또 조일정 선수가 이재동 선수와 이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 네, 뭐 조일정 선수도 모든 게임에서 1인분을 했다고 하죠. 네, 그 정도로 게임의 이해도가 좀 높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비춰지지 않았어요. 아, 왜냐? 다른 구멍이 너무 커서 예. 구멍을 메꾸느라고 그 화면만 잡혔었거든요. 예. 어제는 이제 도종 얘기마다 끝났어요. 보이지 예.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했던 조일장 선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한번 조일장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많은 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이 선수. 어제도 뭐 비교적 준수한 실력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들 보면은 이게 예. 도전 정신이라던가 예. 뭐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제 그 이제 구단주 입장에서 이 다섯 명이 가장 큰 문제 뭐였을까요? 다섯 명이 모인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가 이 이벤트가 네. 모아놓은 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 그게 문제였다. 예. 하지만 이 선수들 네. 한번 뭐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선수들 예, 수많은 그 난관을 극복했던 선수들이니까 네. 이제는 3대 0의 패배가 아닌 한 2대 1의 승리 정도는 예. 예, 좀 따낼 때가 되지 않았나. 손 많이 났으니까요. 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 다섯 명이 다시 한번 오늘 전장에 투입이 될 거고요. 자, 이를 상대하는 스타크래프트 2 쪽인데 제가 이제 들은 어떤 정보에 의하면은 네. 실력이 엄청나다. 워스트리크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수를 준비했던 선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몰래 준비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오늘 스타2 쪽은 확실히 좀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느낌 좀 나네. 기대돼요. 그래서 네. 뭐 채팅창도 보니까 막 벌써부터 뭐
스타트의 원 이상을 중심으로 기대된다. 네, 오늘 뭔가 진짜 나올 것 같다. 네. 뭐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대기 시간에 물어보니까 뭐 균형을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한산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말했죠. 아 그런 거 필요 없다. 가차 없이 네.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버려라. 또 윤석철 씨가 또 조기 퇴근을 염원하기 때문에 그 경기 내적으로는 충실히 이행해 줘야 돼요. 아 그래야 되죠. 예, 좀 사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먼저 한 명 한 명 저희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아, 이 선수 정말 오랜만에 보고 뭐 경기력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게 또 이벤트 전이다 보니까 원 이상이 또 어떤 진짜 행동을 할지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네, 돌발 행동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약간 좀 까불까불한 거잖아요, 원희상 하면. 화도 남죠. 악동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외적으로 뭔가 터진다면 그 중심에 원희상이 분명히 그게 바로 있습니다. 팀 내에서 트롤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대표격이 네. 네, 될 수 있습니다, 원희상 선수. 네, 트롤 한번 좀 해주셔야죠, 오늘. 네. 아, 근데 또 이제 아, 소문에 의하면 잘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경기가 나올지 일단 좀 기대를 해보겠고 자, 그 옆에 아, 이 선수 굉장히 브레인이거든요. 게임을 임할 때. 태자 윤영수 선수인데 스타크래프트 실력은 확실히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네. 히어로즈는 뭐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봐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아직 좀 봐야지 알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좀 믿을 만한 점은 컨트롤이 기가 막히다. 아~ 이 부분이 하나의 영웅만 가지고 게임하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는 당연히 중요하죠.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오브젝트 직전 한번 잡혀 이러면 또 골치 아프네. 네, 그렇죠. 자, 윤영서의 어떤 그 맹월을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선수. 이 선수가 아마 오늘 많은 또 멘트 지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네, 최현식 선수는 확실히 히어로즈를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늘 에이스. 뭐 원희상은 보여주는 에이스라면 실질적인 에이스는 최현식이다. 아 그러니까 네. 아, 원희상은 포장지고, 포장지고 최현식이 내용물이군요. 내용물 그렇죠. 아. 택배 받으면 내용 그리고 포장지 뜯어버리잖아요. 포장지는 네. 상처가 네. 없어져요. 그렇죠. 네. 원희상은 스타트를 끌어주면서 네. 최현식이 마무리하는. 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최현식 오늘 기대해 보겠고 나머지 두 명의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냐가 제가 보기에 오늘 되게 중요한데 먼저 조명원 선수예요. 네 조명원 선수도 당연히 뭐 스타트에서 유명한 선수인데 네. 아직 히어로즈에서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잖아요. 이 정보가 없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해줄지 어제 워슬링 그랬거든요. 네. 그 마지막 그 신의 두 명. 아 그럼요. 베일이 가려졌던 그 둘이 엄청나게 캐리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조명원 한번 더 기대를 보겠군요. 팀원들이 너무 웃네요. 확실히 잘 못하나 본데요. 비웃고 같은 팀을 비웃고 있어. 기대치가 없어 보여요 지금.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양준식 선수입니다. 네, 양준식 선수도 히어로즈에서 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없는 선수들이 오늘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 보여줘야 되니까. 벌써 원희상은 보여줬잖아요. 내가 포장지. 그렇다면 이 선수들은 내가 이제부터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게임 내용을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아 진짜 오늘 정말 기대되는 게. 어제에 비해서 스타 1 쪽의 다섯 명이 어느 정도 발전했을 것이냐. 그리고 이재동이 예. 분명히 도끼를 품었거든요. 아, 어제 그 새벽까지 특훈에 혼자 들어가면서 이 팀은 내가 분발하지 않으면 더 내가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기선 제압을 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이거 밀고 시작한다. 네. 어제의 결과를 많은 분들이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네. 어제 그또 이재동 선수가 암살자 계열을 못했잖아요. 아. 마지막으로 픽을 하면서 오늘 뭔가 양해를 구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게 제가 네. 그 어제 경기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이재동 선수는 계속 그런 암살자 딜러를 좀 잡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4명이 하는 거 외에 할 수가 없어서 그 양보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렇게 마지막 자리를 계속 가져갔거든요. 오늘은 양보할 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 확실히 이 5명의 대화를 좀 보면은 서열이 정해졌잖아요. 네, 그럼요. 이재동이 큰형. 이재동이 제일 형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쭉쭉쭉 내려가는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어떤 양보의 미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장서가지고 뭐 왜 우도도 내리고 뭐 이렇게 픽도 정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이재동 선수가 그냥 해줘야죠. 죄송한데 이거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내가 왜? 아, 이쪽 감독이세요. 예. 예 아, 그러면 돼. 이재동 딜러. 예. 한번 포지션. 도재욱 네. 제라툴. 제라툴. 딜러 제라툴. 탱커. 예. 탱커. 네, 아, 그다음에 남는 거 남을 투명 남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요. 남는 거고. 그거는 네. 확실해요. 네. 조기석 선수는요. 네. 어제 별명이 하나 생겼잖아요. 뭐요? 무덤 상사. 아니 나 무조건 해머 상사가 죽을 때 공성 모드를 하면서 딱 죽는. 저는 진짜 네. 히오스 경기도 많이 봤고 많이 해봤지만 그 몇 자리 가는 해머 상사 네. 제가
어제 살다 살다 처음 봤고 본인의 죽음을 본인이 느끼고 거기서 그렇죠. 공성 모드를 가는 무조건 여기가 내 자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조의 그 가입을 안 해놔서 예, 아, 이 별 네. 본인의 묘자리를 본인이 깔 수밖에 없었어요. 무덤상은 오늘도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제라툴 해머 네. 정해져 가는 거예요 둘은요. 그렇죠. 네. 하나씩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야 아, 네. 확실한 딱 입지를 가지고 게임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스타 원쪽이 고생한 게 맵이 또 어제는 이제 핵탄두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 오늘 불확실성전이라 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불확실성전은 이제 신호기가 두 개가 있고요. 네. 라인이 두 개입니다. 탑이랑 바텀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호기를 중심으로 계속 대치 상황이 있고 서로 주고받는 이 싸움이 이어져요.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리시기 때문에 네. 신호기를 차지해서 저금오리를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사실 거의 뭐 오브젝트를 배제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요. 오브젝트가 네. 어떤 건지 처음에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네. 부랴부랴 좀 늦게 좀 불이 붙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호기를 밟으면 돼요. 밟고 내주지만 않으면 저금오리가 생성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오브젝트라서 네. 네, 오늘 뭐 그런 부분은 아마 오늘은 네. 좀 이제 캐치하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냉철한 분석 끝에 그 결과를 한번 예상해봤는데 저그 선수가 네. 스타 원 쪽엔 3명, 네. 네. 스타 투 쪽엔 1명입니다. 오. 저그가 3명이 있는 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저금 우리가 저금 우리가 뭘 3명이 몰려옵니다. 저 정말 창피해서 그런데 멘트 하실 때 원희석 선수가 진짜 비열한 표정으로 비웃었어요. 네. 아, 나 비웃었어요? 저 지금 마치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 저걸 멘트라고 하고 있나? 이런 표정으로 원희석 선수가 지금 정말 정말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꿨어요. 아 그럼 적으로 바꾸시던가요, 조정을? 예, 프로토스 선수잖아요, 원희석은. 이게 또 나름의 냉철한 분석일 수도 있어요. 냉철한 분석이고 굉장히 예. 과학적인 게 확실히 예. 저금오리를 좀 가지고 예. 갈 수 있는 거. 지금 막 채팅창에 네. 임성춘 진짜 논리정연하다. 예. 다 대부분이 시청자가 왕인데 그럼요. 시청자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 그렇죠. 예, 제가 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논리 왕으로 저희가 인정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준비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경기를 이어드릴 텐데 이게 중요한 게 또 기선제압입니다. 아, 기선제압도 중요하고요. 네. 저는 오늘 스타 원 팀이 조금 더 할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라인이 두 개잖아요. 네. 이 두 개 딱 그 중심축만 가지고 있으면 맞아요. 로밍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로밍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전장이다. 어제는 좀 경험치 누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전 위주로 해도 뭔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고 하네. 과연 1세트는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둘지 경기 속으로 이어드립니다. 자 일단은 뭘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제 세계관이 두 팀이 비슷하니까 자 이거 시작부터 굉장히 좀 위험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네. 위험해요 벌써. 최현식 선수의 아이디에 네. X자가 있죠? 네. 예. 이거는 뭐냐면요 비메가 플레이어를 트롤을 했다는 거죠? 연씨가 이게 어느 공개가 되거든요. 이재동 선수가 발라를 잡았어요. 오늘은 그렇죠. 내가 오픽이 아니라 도재욱이 오픽을 내려가죠. 이게 서열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이 팀의 서열이 이제 정해졌다는 얘기고 내가 먼저 픽을 하겠다. 그리고 일단 최현식의 저 X마크는 네. 아주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싶은데 사실 네.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아이디 뭐야? 네.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욕했던 그 선수여가지고 너 맞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계속 우겼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를 선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만 변경된 그 아이디가 여러분의 차단 목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저 채팅금지 그냥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도 일단 원희석 선수의 아르타니스. 예, 그리고 자가라까지. 네, 이거는 어제 이제 도재욱 선수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좀 생각해서 아스카스까지. 근데 그 임성춘 해설이 언급한 대로 그 둘이 약간 일단 조계석 선수는 그쪽이 아닙니다만 예. 양보를 좀 해주고 이재동 선수에게 암살자를 줬단 말이에요. 예, 뭐 캐릭병에 걸려야 돼요. 이재동 선수는 자체적으로 예. 지금 캐릭병에 걸려서 자 도재욱 캐릭터인가요? 아니 근데 지금 캐릭터죠. 아니 볼 것도 없죠. 예, 모랄레스까지. 모랄레스와 야. 이 바나. 아니 모랄레스를 또 골랐어요. 어제. 그 조기석 선수가 모랄레스를 앞에 있다 끌려가서 그 경기 놓친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좀 후방에서 힘을 줘야 되는데 이제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뭘 고를지도 봐야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스타트 팀에서는 지금 알라르크 최근에 이제 추가된 영웅이죠.
알라라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게임의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카라진까지. 그리고 알라라크를 진짜 골랐다는 게 최근까지 경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라라크가요, 지금 나와있는 영웅 중에 좀 어려워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 실력자다. 난이도가 좀 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의 어떤 실력과 피지컬에 좀 자신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죠. 근데 보통 이제 최근까지 당할 정도면 그 경기의 주인공이 돼서 남들에게 비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너 왜 그따구로 하냐. 비방, 비판, 예, 비판. 비하.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키보드 워리어의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키보드를 친 거잖아요. 못하면서 채팅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면은 그 채팅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잘하니까 할 거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채팅까지 했던 것 같은데 선전포고 나왔습니다. 선전포고 제라툴 도재욱의 도재욱의 도발 원희성 내가 너 잡아줄게. 근데 이게 지금 도재욱 선수가 답장을 못 하고 있는 게 전체 채팅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전체 채팅까지 지금 배우지 못했어요. 예. 이게 확실히 도발에는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좀 그 경기 초반에 손맛 좀 느껴보고 추가적인 도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카라짐의 플레이도 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영웅 중 하나죠? 네, 양 팀의 영웅은 지금 조합상 굉장히 좋고요. 확실히 라인 하나를 딱 가지고 가면서 그 라인을 계속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 5대5 서로 의식하고 있어요. 자, 선수는 대박! 아, 잘 썼는데. 오, 들어간다고 하는 지금 아서스가. 조회장. 자, 근데 발라프리드예요. 네. 도망만 갈 곳이 아니다. 오! 원희석! 원희석! 아, 갔고! 중요한 건 이세동 완전 프리딜이에요. 예, 네. 지금 타겟팅이 됐죠. 아, 모랄레스가 또 여기서. 아, 이세동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기건지압 실패. 저기요, 김명호 선수. 아니, 왜 남의 집에 가 있어요? 자, 집으로 돌아가야죠. 네. 이게 거기 집이 바뀌어가지고 동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저도 속았거든요. 예. 아, 원희석의 역시 저희가 오면 경기 외적인 지분은 원희석이 많이 가져갈 거다. 예. 원희석이 선전포고 했죠. 나 바텀으로 간다. 도저히 올 거 알아. 그리고 예. 악동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게임에 집중 안 하고 계속 채팅만 하고 있거든요. 예. 모르긴 네. 몰라도 스타트 팀이 도발 쪽이 세요. 확실히 키보드 워리어 한 명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해요. 네, 그거는 이제 채팅 러버 또 한 명 있다 보니까 그분은 그 상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분 따라갈 수가 없고 원희석 예.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최현식 선수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 예. 이제 다 뭉치게 하는 몸을 잘 알고 있는데요, 김명구 선수가. 근데 좋아요. 한파도 예.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고 들어갔을 때 끊어줄 수 있는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 탑에 지금. 아, 중간적으로 지금 교환 잘해주고 있고요. 자, 발라가 탑에 있으면 바텀은 고통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제부터 뭔가 함께한다는 의미보다도 그렇죠. 나는 혼자 뭔가 설계를 하겠다. 왜냐면 답답하거든요. 예, 너네랑 안 놀아! 예. 라는 생각으로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누구랑은 겸상을 하지 않겠다. 아, 그럼요. 지금 4대3인데 이걸! 4대3인데 이걸 내주나요? 자, 욕심이 없어요. 선수 이따 어제도 보셨지만 핵탄두도 가져가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럼요. 좋아요. 스타운 좋아요. 중요한 건 바텀에서 끊어주면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자, 도재욱 죽었어요. 김재욱 선수 죽었네요. 아, 원희석은 좀 또 이제 네. 웃는 또 채팅이 네, 이어졌고요. 아, 거기다가 끝까지 좀 지켜주려고 했던 아니, 분명히 많았는데. 이게 네. 점사가 안 돼요. 네. 점사가 하나의 영웅을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좀 잡아줘야 되는 건데 너무 여기저기 때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점사도 잘 안 되지만 당하는 점사는 정말 잘 당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확실히 컨셉이 있네요. 그리고 원희상의 움직임에서 예. 약 올린 게 느껴져요. 예. 안재욱 왔어. 도재욱이 복수함을 해주면 자,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좋거든요. 예, 원희상 패. 도재욱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건. 이거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탑에 아서스가 올라가고 바텀에 발라가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라인 네, 오늘 볼거리가 좀 많네요. 예. 아니 이거 뭐 신호기 진행 상황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네, 벌써 다 채웠죠. 야, 이렇게 되면 저금우리가 나오고요. 스타 원 쪽은 오브젝트에 관심이 없어요. 이 팀은 그냥 어제도 그랬죠. 정신 승리만 거두면 돼요. 그럼요. 무조건 승리는 싸움이다. 예. 오브젝트 관심이 없고요. 저거 지금 수치 차이가 8배가 났단 말이에요. 8배가. 아니 근데 냉철한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잖아요. 저거가 3명이라도 유리하다면서요.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저는 약간 그 적어가 3명이기 때문에 굳이 적어버리를 가져가지 않아도 우리는 적어가 3명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동이 체력이 없기 때문에 딜 지원이 약간 안 되는 상황에서 오. 아래쪽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아, 저 적어 움츠라 시디라 무슨 4분도 안 되고 움츠라가 나와요, 가디언이랑. 이게 한번 밀기 시작한 불확실성은 좀 네. 확실한 수비가 되지 않으면 바로 첫 번째 오브젝트로 성체까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경험치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이게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위에서 2대2라 난리 났는데요, 이거? 여기서 이재동이랑 졸장 해주면 이 두 개 영웅 끊어주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안 되면은 지금 조일장 선수가 그래도 움직임이 좋아요. 이 전사 역할을 하면서 이게 얻어맞아가지고 안 좋고 네. 빠지는 게 중요한데. 아 근데 지금 움직임도 중요하긴 한데 기지가 네. 초토화되고 있어서. 게임은 지금 위험하지만 뭔가 하나를 더 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습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아 그리고 오늘도 습득을 하나요? 그러면 네.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아직 더 배워야 돼요. 어 이거 준비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확 밀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딜이 좀 부족해요. 지금 발라가 합류를 해서 좀 같이 막아주던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전문 딜러 역할을 하는 그 친구가 좀 다수에 섞여 있고 라인을 잘 미는 푸시하는 영웅이 좀 상당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건 이제 안부죠, 안부. 네. 아, 괜찮죠? 아, 이제 형의 어떤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역시. 아주 아름다운 어떤 마음을 볼 수가 있었고. 오, 좋아요. 야, 지금 좋죠? 좋아요. 도재혁 죽어요. 도재혁 죽어요. 다이코스. 아이고. 아, 다이코스의 그. 도재혁 선수가 포화, 그래도 포화 타겟팅이 되면 일단 잡혔고 근데 이번 싸움은 재미를 좀 봅니다. 오, 자 여기서 알라라크까지 끊어주면 확실하게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야. 이것도 사실 냉천하게 분석해보면 5대4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는 또 경험치 누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또 10레벨에 밀리고 예. 그러니까 아, 좀 어렵습니다. 10레벨 간승이 따라잡았는데 상대는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구무리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아니요. 예. 아. 라인이 두 개라서 이제 경험치를 수급하는 것만으로는 이 레벨 격차를 좀 좁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한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궁극기가 열린 이후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끌어야죠. 그 말은 지금이거든요. 예. 도재혁이 활약을 해줘야 돼. 지금이죠. 지금 이거. 나는 너 한 놈만 때린다. 아, 윤영수 왔어요. 맞는데. 타이거 스프리디. 아, 원이 다 끊어지질 않네요. 어, 그래도 이재동이 왔어요. 문제는 궁극기. 자, 빨리 뽑아야죠. 아, 대거라기. 아, 궁이 되면서. 억지의 파동까지 들어가면서 딜로스까지 만들어줬고. 도재욱이 한마디 비명해줬죠. 오. 이제 또 배우고 있는 거죠. 아. 어제는 이게 약간 좀 따라잡을 것 같아. 오늘은 더 센 애들이 오니까. 그렇죠. 이게 어제 아르타닉스를 플레이했던 도재욱 선수랑 오늘 지금 원인사하게 아르타닉스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겼다. 역시 다르게 유용서의 타이거. 예, 근데 그 와중에 네. 포탑에 죽은 원인삭. 네. 포탑에 죽었어요. 뭔가 도재욱 선수가 이렇게 자꾸 일방적으로 끊기다 보니까 형을 위해서 아, 그렇죠.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주는. 그리고 오늘 경기의 어떤 그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어요, 원희는. 아, 그럼요. 그리고 지금 스타원 선수들도 아직도 희망은 많습니다. 다음 신호기에 신내면 이제 궁극기 맞춰놓고 신호기 잡고 그리고 저금물이 가지고 한 번에 밀어내면 이렇게 성체 밀어낼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자,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 이 맵은. 자,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이 싸움을 약간 피하면서 예. 피해야 돼. 조기석 챙겨야 돼. 어, 그래 다행이에요. 다 피했어요. 예. 오, 자, 그래도 염동력 남았거든요. 야, 아직 모르는데 10레벨이. 알라라크 염동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들어올지 몰라. 여기서 들어가. 조기석 당겼어요. 그래도 자, 일단은 막아 놓고 원희닭 들어왔다 나가고 조일장이 미친 좋거든요, 야, 지금. 억제 파동 들어가면서 딜러스가 또 생겼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오, 침착하게 조일장 선수는 지금 앞에서 예. 일삼까지 지면은 조기석 뒤가 없거든요. 조기석. 그냥 개거라기 속으로 네. 어디 가냐고. 어디 가긴 가고 있어요. 도재욱 선수가 도재욱. 일단 혼자 도망가다 보니까 아니 이거 싸워야죠. 예. 지금 1대1 대전 신청 도망가는 겁니까?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럼요. 걸어서 말을 못하고 혹시라도 있어요. 내가 걸릴까 봐서 말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움직임에서 예. 즉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어디든지 그래도. 지금 위치는 지금 들킨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도 지금 신호기를 오랜만에 지역을 챙겨주면서 네. 신호기를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누군가의 또 기가 막힌 오랜만에 이거 진짜 네, 이거 보내고 신호기 독점하고 거기서 끝을 내겠다. 아 이제 13도 찍고 하니까 이건 이겼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지금 도재욱은 전의를 잃었어요. 지금 거의 이제 뭐
행군하는 수준인데요? 자, 이제 탔고. 자, 뭉쳐야죠. 뭉쳐서 지금 싸움 한번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어, 원희상이 또 밸런스를 네. 잡아주나요? 역시 원희상이 주네요. 예, 원희상. 신선 잡곡들, 신선 잡곡들 왔어. 살려줬으나 그 뒤를 또 밟고 공회 감옥은 잘 들어갔는데. 아, 근데 뒤에서 우두머리가, 우두머리가 부딪히라고 있어요. 아, 우두머리 왜 이렇게 센 거예요, 이거. 너무 아파요. 아, 이거는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희망 고문이었나요? 정말 잘 싸웠거든요. 조은빈한테는 정말 아름다웠었어요. 야, 아~ 그래도 마지막에 또 그 최현식을 또 살려줘가지고 거기서 딱 잡았으면 몰랐는데. 네, 이게 원희덕 선수가 바로 잡혔어야. 그러니까요. 희망이 모였었는데 그걸 또 살려줘가지고요. 어, 스타트 팀의 에이스 최현식의 그런 신성장법이 딱 들어가면서 네. 원희석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끝, 머리 끝에게 잡아 올렸어요. 아, 지금 궁극 경기를 너무 좋고요. 대본하게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네. 아, 이렇게 연계가 되면 굉장히 힘들죠. 어제보다 더 많은 상처가 일단 1경기에 지금 네.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위아래 다 뚫립니다. 행해요. 어제도 침대 하나 남겨놓고 다 털렸거든요. 지금 침대에. 네, 침대 하나 남았어요. 네,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임성춘에서 침대만을 지켜야 된다. 네, 침대가 제발.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1경기는 이대로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큰일 났네요. 약간 오늘만큼은 임성춘에서 이 구단주가 아, 좀 챙길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줘야 돼요. 이거 이대로 안 됩니다. 작전 타임이 필요하지 않나. 네. 네. 어차피 저희가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수가 굉장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육성으로 오도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금 뭔가 좀 안 되는지 뭘 잡아줘야 뭘 여기서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네. 노재욱 선수가 원희삭 선수를 못 이긴 게 큽니다. 이게. 이겨졌어야죠. 그 둘의 싸움이 제일 중요했나요? 예. 예. 도재욱 선수가 이 제라투를 지금 또 꺼내야 될지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돼. 아, 근데 오늘 경기 전에 근데 제라투를 외기를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외기를 가다 보면 네. 이게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좀 바꿔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게 또 힐러 네. 입장, 메딕. 우리 메딕 역할을 수행을 했었던 예, 우리 조기석 선수가 힐은 계속 주는데 못 이겨요. 이럴 때 진짜 그 지원가 입장에서는 화 많이 나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조기석도 화가 좀 많이 나겠지만 어, 이 분위기가 갈수록 다운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보니까 스타트 쪽이 중간중간 오더도 누가 되게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 데다가 예. 기본적으로 지금 김명수는 전일 잃었는데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 지금 입을 여는 사람이 입을 막아야 됩니다. 아, 원희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입을 막아야 예. 이게 어느 정도 좀 맞지 예. 않을까 싶어요. 어, 바로 입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신고를 해야죠. 네. 좀 이게 전체 채팅을 자꾸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 팀에 네. 책임 두 명은 좀 아니지 않나요? 아, 그건 그렇죠. 아, 그건 좀 그렇지만 한 팀에 두 명은 이게 저희가 아, 그건 좀 아니잖아요. 스타원 선수들이 네. 지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네. 빨리빨리 좀 이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채팅을 하니까 네. 자꾸 그 꼬여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동 선수 괜찮은 거 맞죠? 제가 이재동 선수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분명히 새벽 3, 4시까지 혼자 연습하고 왔는데 네. 다른 선수들이 몇 시까지 연습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도적 피부는 잘 잔 것 같아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푹 잤어요. 예. 푹. 아, 메이크업도 거부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저는 피부가 좋아서 메이크업 안 하겠습니다. 잘 잤으니까요. 왜냐면 수면을 12시간 때리면은 네. 메이크업 필요가 없거든요. 오기 전까지 잤으면 되잖아요. 네. 어제 끝나고 예. 바로 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구단주님 어서 뭔가 좀 반이나 더 남았는데요. 해야죠. 도지혁 선수에게 네.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싶습니다. 자신감. 원희상 나는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런 거 괜찮지 않아요? 잡아야죠 라고 아니, 했어요 지금 라인이 두 개니까 원희상이랑 탑에서 붙이는 거예요 일기토! 예. 일기토 아니에요 자 원희상 이거 받아드립니까? 일기토 어때요? 라인이 두 개니까 탑에서 둘에 붙고 개입하지 않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초반은 풀어드는 거죠 초반은 예. 이게 뭔가 이게 경기 내적으로 관여하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어떤 둘의 어떤 건 경쟁 구도가 아니 근데 붙으니까. 그런 거예요 불확실성전은요 사실 자리를 비운다? 이거 어려워요. 어렵죠. 원래 탑은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1대1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좀 만들어서 아예 네. 그냥 도재욱이 좀 예. 요 정도까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관여하면 안 되고 이제 언급 네. 소스는 드렸어요. 예. 소스는 많이 뿌려놨어요. 원희상은 옵니다. 탑으로. 무조건 예. 와요. 원희상이라면 이 대결을 피하지가 않아요. 예. 도재욱이 탑이 어딘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예. 너무 아, 그러지 마. 아, 그 아니에요. 예. 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조언만 드린 거고. 그럼요. 예. 예. 뭐 도재욱 선수가 위에 와서 1대1 네. 대결을 하던 안 하던 그거는 아, 맞습니다. 뭐 선수 본인의 판단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소스만 드리는 거지. 예.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예.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브락시상전은 유지력이 좋은 영웅들이 네.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제라툴 대 아르타니스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네, 프로토스 선수들이니까. 네, 왜냐면 그 자존심을 본인의 어떤 영웅으로 좀 하는 것도 저희는 그냥 소스만 드리는 겁니다. 소스만. 예? 예. 네. 자, 아무튼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가 되면 이제 바로 픽창으로 연결될 텐데 아 무엇보다도 어제보다는 더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상대가 너무 일단 세다는 거. 굉장히 셉니다. 이게 선수들이 원래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이 경기 전부터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네. 봐주질 않네요. 그리고 네. 이미 졌어요 채팅에서. 네 그렇죠. 채팅을 반박을 못해요. 스타2를 네. 이거를 이긴다는 건 이 라인은 못 이겨요. 그거는 지금 원이상만 쳐서 망정이지 네. 저분 최근 풀렸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게임에 집중할 네. 시간도 없습니다. 아, 네. 자, 준비가 됐다고 하네. 과연 어떠한 영웅의 조합으로 두 번째 경기에 임하게 될지 픽창으로 이어드립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역시나 불확실성전에도 두 번째 경기가 이어집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이제 픽 순서를 변경하면서 발라를 일찌감치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재동이 다시 한번 꺼낼지 또 기대가 좀 되고요. 뭐 이재동의 발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발라와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지원가는 아우리엘이 있습니다. 아우리엘. 근데 아우리엘을 그걸 잘해야 쓰는 거잖아요. 아 근데 어제 아우리엘 플레이하는 거 봤기 때문에 아 바꿨어요. 이번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박! 야 이거 잔이 아 이거 반칙 아닙니까? 잔이네요. 아니 지금 이벤트 존에서 뺏어갈 게 없어서 아니 지금 몇 자리 상사와 네. 지금 제라툴을 빼앗아 간다는 건 이건 멘탈부터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굴하지 않고 도재혁이 바로 아르타니스 가져왔거든요. 자존심인가요? 자존심이죠. 근데 이거는 어제 제격의 도재혁의 예. 아르타니스는 핵만 머리로 뒤집어쓰다 끝났거든요. 그렇긴 한데 조금 전에 도재혁의 플레이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해도가 더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많은 걸 건 것 같은데요. 서로 영웅 바꿔서 여기서 예. 또 진다. 이거는 어떻게 커버를 해줄 수가 없는데요. 노바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는 자, 예. 노라툴이라고 해서 사실 최근 로그 노바는 무섭거든요. 그럼요. 이게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예. 정말 무섭거든요. 아, 그리고 아바투르의 등장은 원희상의 어깨를 약간 가볍게 줄 수 있죠. 그렇죠. 싸워라. 제우경을 건드려라. 다 케어해 주겠다. 1대1인 척 하면서 2대1로 아우리엘 나오나요? 도재욱을 잡고 아우리엘 어제도 나왔었거든요. 자, 조합은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는 조합상으로 지금 스타원이 이겼어요. 벌써 이겼거든요. 사실 어제도 조합으로 많이 이겼거든요. 거기다 지금 브락시상전에서 테사다르와 아바툴 거기다 탱커도 없고요. 지원가들이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영웅들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좀 조기석과 그 도재욱 카드를 좀 일찌감치 빼앗아 오면서 또 이제 그 노바로서 얼마나 농락하기가 뽑다 보니까 조합이 완전 망가졌거든요. 아 그럼요. 네. 어찌됐든 노라툴이 얼마만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바 같은 영웅들이 또 이 트롤 하기에 그런 좋은 영웅이긴 한데 이게 저렙일 때 그러니까 상대법을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후대당하거든요. 네. 이거 어떡하죠? 아, 또 웃으면서 시작하죠? 예, 저게 욕보다 더 기분 나쁩니다. 좀 말 좀 걸지 말아라. 진짜 약간 좀 슬슬 열 받고 있어요. 예. 도재욱 선수 굉장히 착하네요. 저는 정말 욕할 줄 알았는데 예. 벌 받는데요. 벌 받는다. 너 진짜 벌 받는다. 예, 과연 예. 그 1대1 그런 네. 대결이 저 상단 지역에서 지금 벌어질 수 있을지가 누가 도망가고 누가 올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사실 진짜 방송이 아니었으면 지금 상중하주가 상륙 나갔죠. 아 그럼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이미지를 시작부터 이거 이게 시작부터 일단 자존심 싸움을 하고 시작하네요 무조건. 자 근데 또 느낌이 벌써 안 좋아요. 자 이미동이 체력이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다녔죠. 역시나 야 확실히 밸런스 소자. 아니 이게 조일장이 거기다 하나 더. 야 이거 선물 많이 주고 시작하는데요. 어디까지 가요? 아니 거기는 남의 집이야.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소독차 따라가다 보면 정지 차리면 옆으로 내가 와 있는. 그래서 집을 잃어버리는. 엄마가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시작이 굉장히 좋고요. 예. 조합상에서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도권을 지고 계속 신호기를 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라인 배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아바투르가 지금 이쪽으로 왔고요. 자 일단 도지옥 선수는
종종 담당한 대결을 위해서 위에 왔어요. 이정 선수를 데리고. 정말 2대1로 한번 싸우죠. 종종 아바투가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예. 이재동이 도재혁이 위험해서 온 건지 아니면은 좋아서 온 건지 딱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얘 혼자 보냈다고 하면 이건 뭔가 큰일 났다. 아 거봐 지금 벌써부터 위험해졌거든요. 예. 둘 다 위험해지면 아 도재혁이 위치를 잘못 바꿨어요. 도망 진짜 잘 왔네요 이재동 선수. 예. 왜냐 안 왔으면 라인은 지금 비잖아요. 그런데 경험치를 놓치는 건데 그렇죠. 이재동은 알았죠. 도망간 1분 안에 도재혁은 간다. 그러면 그 흐르는 경험치는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 먹어야겠구나. 너무 완벽한 설계를 했어요. 큰 그림.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정 선수가 도재욱 선수에게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 경험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미 예상한 대로 경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조기성 경기. 야, 원희사 정말 깨알같이 들어가서 하나씩 끊어주고 있는데 조기석 선수가 딜러기 때문에 더 조심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뒤쪽에서 지금 B를 넣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이제 자, 이재동이 아이고 이거 암살이 너무 원희삭 이게 키보드만 치는 게 아니에요. 원희삭이요. 그리고 키보드가 지금 되거든요. 제라토를 플레이하다 보니까 키보드를 치는 그 횟수가 좀 줄어들긴 했죠. 네, 굉장히 그건... 바쁘다는 거예요. 아르타스는 보통 그냥 때리다가 그냥 스킬 하나씩 눌러주면 되거든요. 제라토는 바빠요. 자, 여기라도 이겨야 됩니다. 여기라도 자, 아 지금 끌고 왔어요. 아 신호기가 신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양준식 잡아야죠. 어제 예. 지금 포화를 못하잖아요. 깜짝 안 돼. 너무 깊숙해요. 항상 깊숙하거든요. 예. 중계하다 욕할 뻔했어요. 포화가 지금 태산하는 스킬을 다 빠진 태산하는 쪽에 들어왔어요. 신호기 똥발똥 됐습니다. 이거 적응을 지금 생성되거든요. 예, 잡긴 잡았으나 미션 임백까지 3만 8천. 자, 원인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좀 약간 귀찮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 좀 휘둘리는 것보다는 똘똘 뭉쳐서 밀어내면 됩니다. 지금 자,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자, 있거든요. 자, 원희삭은 도재욱만 바라봅니다.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 뭐 오브젝트는 모두 관심이 없어요. 예. 나는 도재욱만 따라간다. 도재욱이 등만 노리겠다. 상대 집안까지 따라갈 뻔했죠? 자, 예. 예. 도재욱 선수가 원희삭이 어디 있는지 좀 찾으면 저희 지금 은신을 좀 벗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없어요, 지금. 그냥 도적 선수는 지금쯤 여기 내 옆에 있구나만 생각하면 그렇죠. 돼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쪽이 포탑이 뚫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 밀어내면 너무 좋죠. 경험치도 오히려 앞서고요. 아우리엘! 아, 좋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근데 아래도 막기 힘들고 위에도 일단 저그물이가 남아있는데다가 지금 해머가 거의 뒤에서 그냥 뿌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가디언을 앞세운 거 말이죠. 어제랑 마찬가지지만 스타 원팀은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계속 밀어요. 지금 경험치 차이 거의 안 나요, 이 정도면은? 아니, 1세트에서는 첫 번째 저그물이로 성체까지 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요새도 지켰고요. 중계는 이거... 앞에 타워 뿐입니다. 예, 네, 할만해요. 확실히 할만합니다. 이게 또 조합적으로 또 뒤로 가면 갈수록 괜찮기 때문에 너무 좋죠. 예, 이거는 그냥 이대로면 쭉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좀 이렇게 딱 모여서 상대방의 영웅들은요 혼자 돌아다니는 거 끌기에 정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예. 해머를 데려 오려고 했어요. 예. 갔다가 진짜 본인이 가는. 예. 자, 또 만났죠 이 드론. 자, 도재우 가야죠. 도재우 원희삭이 보니까 참을 수가 없거든요. 참을 수 없는데 지금 도재욱 빠져야 돼요. 지금 빠져야 됩니다. 자, 도재욱 너무 야, 얘 왜 이렇게 안 쓰러지는 거야. 자, 해머 상사 지금 와 저렇게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쉬지 못하는 거 아무도 해머에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렇죠. 나는 원희삭만 잡는다. 네. 네. 서로 딱 잡아야 될 영웅들 선수들이 딱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아바투르가 다른 라인에서 경험치를 챙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딱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면 오랫동안 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싸움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이전 경기 이 시간대 아래쪽 성체까지 다 밀렸었던 걸 감안해 본다면 괜찮아요. 오브젝트를 일방적으로 내줬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예. 분위기 좋아요. 아 여기도 옵니다. 아, 봤어요 방금. 확실히 이재동은 은신 이게 스타 선수들 원래 흐름을 보는 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원래 되게 잘 보거든요. 네. 도재욱은 근데 잘 못 보는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눈에 보이는데도 야, 지금 잡아야죠. 이거 무조건 끌어내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요. 도타겠지. 잡아야 돼. 아니 그만 쫓아가야 돼. 그만 쫓아가야 돼. 자 도일장. 도일장. 도일장 달려. 와 진짜 한 명의 선수가 이렇게 어그로가 높을 수 있다는 거 네.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조기석 선수는 항상 할 것만 딱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원희삭이라는 세 글자를 보면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 지금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원희삭이. 오?
저 지금 아바트로 끌어냈거든요. 예. 자, 이거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진짜. 예, 지금 이재동, 김명호 선수 쪽에 저 원희덕 선수가 있었는데 그대로 걸려가지고 지금 두 명이 다 그냥 끊겼어요. 아. 신옥이 나온 상황에서. 이거 중요한 게 도재욱 선수가 지금 체력이랑 만화가 없거든요.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자, 여기 싸움 보나요? 싸움 보나요? 자, 최현식! 우와, 노바 잡을 수 있고! 최현식 잡으면! 오, 가짜 붕 잡으면! 우와! 아바 두 개 영으로 당했네. 영으로 당했어요. 최현식을 잡겠다고. 어, 그래도 앞으로 그래도 재미 좀 봤어요. 자, 빨리 신호기 관리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야, 이거 체력 관리 이게 지금 귀환을 통해서 체력을 한번 채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진짜 승패를 떠나서 이 싸움만큼은 꼭 해야 되는 전투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방금 지금 절대 물러날 수가 없어요. 네, 물러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제 소리가 닿는다면 이재동 선수와 김명훈 선수는 무조건 딱 같이 다니고요. 도재욱은 집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 아, 팀원들이 팩업을 잘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잘렸고요. 자, 해몬 상사 바로 앞에서 CG 모드. 이거 모드를. 예. 예. 오, 너무 잘하는데요. 예. 아, 지금은 뭐 숫자적으로 우위였으니까. 네. 뭐 이 정도는 뭐 어제 몇 자리에 비하면 나쁘게 되는 그림이었고요. 조기서. 아, 이게 아바투르의 그 무거움을 지금 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거 뭐 다 토너먼트도 아니고 지금 하나씩 와서 태그 매치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조일장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살아야죠. 아, 진짜. 살려줘야 돼요. 자, 몰라가. 몰라가. 이럴 때 도재욱이 한 번 해준다면 도재욱 가요. 자, 원희가 중계 반이 아우예요. 아, 그래도 자, 아직 몰라요. 이재동 피디. 이재동 피디. 자, 도재욱. 자, 원희가 도재욱에게 많은 게 걸려 있어요. 원희가 잡아야 됩니다. 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원희가 어디지 이거. 지금 찾고 있어요. 어딨지? 메로가 졌죠. 또 졌습니다. 어, 근데 이게 조명 안 돼. 이거 봐요. 아바트로. 아니, 그냥 아바트로 앉아봐요. 아이고. 이게 그냥 예. 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얼굴 못 봤거든요. 처음 봤거든요. 아니, 아바트로 치고 너무 대놓고. 예. 그러니까요. 땅에 박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지나가는 돌격병인지. 돌격병인지 이게 아바트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체를 지금까지 못 봤잖아요. 예. 처음 보는 본체라 저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예, 뭐 중립 영웅인지 중립 유닛인지 뭔지 사실 이 정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놓친 쪽보다 사랑할 거 더 놀랬죠. 아, 예, 굉장히 놀랬어. 난 죽었다. 난 이미 죽었다. 이게 사네. 사실 예. 포기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 사실 살려고 하니까 사네요. 예. 와, 아, 지금 좋아요. 아, 좋아요. 지금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예. 자, 저 지금 또 세 명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아 저기서 수정하면 어 수정하면 좋아요. 자, 감옥으로. 어 좋은데 여기 들어가고. 먼저 잡았어요. 자, 아직 몰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뒤에 그분 오십니다. 예, 도재욱 그분 여기 왜 왔죠? 도재욱이면 뒤에서 와요. 예. 도재욱 선수는 아군이 들어와줄 줄 알고 뒤에서 접쳤는데 아군은 체력이 없어서 다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확실한 건 도재욱과 나머지 네 명이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합니다. 처음으로 스타워팀의 네. 오브젝트라는 건 챙겼습니다. 드디어 먹었습니다. 예. 저거만 가져왔어요. 네, 가져왔어요. 예, 자, 투치가 4만이 넘었고요. 거의 다 먹었다는 거죠, 이거. 네, 지금 이거 가지고 같이 가져야 되는데 조금 싸움에서 이제 개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오브젝트 버리나요? 저 윤영서 저거 좀 잡아야 돼요. 윤영서 저기 해무당사가 저거라니요. 저 해무당사. 네, 해무당사. 네. 자, 아무튼 근데 여기에 시선을 끌고 아래쪽을 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괜찮죠? 자, 이거 다 이거 판단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예. 자, 아마도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죠. 아, 이번에는 조명환이 일찍 좀 빠져. 이거 또 뒤에 해무당사. 야, 시 안 보이는 거. 정민차게 빗나갔습니다. 이거 싸움 할 만해요. 도재욱 어디 가죠? 도재욱 너무 깊숙해요. 자, 도재욱 타워에 맞고 있는 타워에 맞고 있어요. 무조건 남대로 간다. 지금 해무당사가 어디에 숨어서 그런지 제대로 못 봤어요. 아, 김명훈이 이번 네, 군신에게 꿀딜. 어, 근데 이번에 최현식 잡아내나요? 최현식 아, 잡았어. 뒤에 머리 색깔, 이거 괜찮아요. 우와, 괜찮아요. 우와, 저기에 들어가는데 아래쪽 묶여있고, 해무상사. 네, 발라 체력이 아직 좀 있어서. 그렇죠. 오, 이거 지금 할 만해요. 할 만해. 오, 여기 조기성이 드디어 밑에서
광수한 떨어져 조재혁이 끌어냈어요. 조재혁이 멀리서 광선을 쏟아부어서. 어, 작들고 왔죠? 아니 조일장 잘하네요. 확실히 예. 스케일 연계 조금도 좋고.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네. 간단한 그런. 자 이대동 한 번 더. 아, 자 포막 예. 들어왔고. 자 아바투르도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악마 유혹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만 진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정해서 정비하고 다음 오브젝트 활성화됐을 때 조금처럼만 해주면 돼요. 조금처럼만 예. 해주면. 아 이거 이번 세트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4연패를 당하고부터 이제는 좀 감을 잡았어요. 스타 월드에서 네.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을 즐겨야 되는 건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게 아까처럼 정밀타게 빗나가지 않고 만약에 국룡기가 한 번만 되면 아 그럼요 사실 좀 괴랄하긴 한데 이래서 산계가 산계 예. 한계를 내서 이제 안 맞 광역기를 안 맞아야 돼요. 거기 나왔어요 칸 나왔어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은신형도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거든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 선수들이 이거 쉽게 생각하면 여기 내줍니다. 자 진짜 3개 중요합니다. 이거 칸 나오거든요. 모여있다가는 그렇죠.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네 칸 나오거든요. 다 뭉칠 수 있어요. 어그로 한번 봤어요. 어그로 한번 끌어주면서 자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자 일단은 한 요새를 밀수 아 근데 이게 분신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모여있으면 양준식 근데 전선 이탈이죠 태사를. 저 이거 지금 연계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랐거든요. 알았어 이거 싸움 할 만합니다. 이거 예. 도저히 봐줘야죠. 조기서 왜 도망가요 혼자서. 자 조기서 어디가 나요. 지금은 제가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두 명 끌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오나요. 드디어 오나요. 우리 직전입니다. 저 이거 진짜 승리를 한다면 분위기 지금 감사. 도적 씨를 잡아줘. 도적 살려줘. 도적. 김명래 채찍질. 저거 한번 해보고 싶고요. 웃는 거. 네. 도적 드디어 한번 웃네요. 아 이제 아, 드디어 한번 웃네요. 웃네요. 예.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예. 김명래 아우리엘 명품입니다 지금. 예. 너무 좋아요. 이게 또 당역할 때 이게 때리는 맛이 나는 영웅이라서 자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흔히 하는 그 핑계 중에 하나죠.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이제 몇 명에 의해서 경기가 갑자기 좋은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확실히 이세동 선수가 이제 발라를 플레이하면서 딱딱딱 끊어줄 수 있는 네. 영웅들 끊어주니까 예. 아, 앞에서 플레이하는 도재혁이 마음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이 맞으면 좀 뭔가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세동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계 요파를 네. 지금까지는 당해왔지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당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후방에서 암살자들이 길을 확실히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김명훈 선수하고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예, 조일장 선수하고. 그리고 조기석 선수는 조금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자꾸 팀원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거든요. 싸우고 있을 때. 그거 좀 얘기를 해서 그것만 좀 보완한다면 예. 한타에서 완벽한 지금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물을 두 개 보셨어요. 어제 본물을 제 생각 제기하고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먼저 또 레벨이 하나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지금 16레벨 특성이 열렸기 때문에 열렸어요. 이거 좀 너무 좋아요. 가야죠 이거는. 오, 16레벨까지 지금 완료를 예. 한 상태고 먼저 또 무조건 싸우는데 아 좋아요. 잘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은 무조건 빠졌고 조일장 조일장 체력이 좀 떨어져 있고요. 자, 유명석 프리기를 막아냅니다. 자 감옥 도재우 나왔죠. 아 도재우. 어 유명석 머리 위로 지금. 어 근데 지금 이거 한타 끝까지 봐도 되는 게 아 이거 이겼죠. 이겼죠. 조명은 높고. 자 복사했던 거 잡혔고 예. 아래쪽 근데 체력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쌉니다. 너무 대놓고 공성 모드를 네. 했던 유명수의 문제 아닐까요? 근데 코앞에서 원래도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좀 확실히 이상하긴 예. 이상해요. 어, 자 뒤에 조기석 챙겨야죠. 수령마패 있거든요. 수령마패 쏴줘. 김명훈이 에이스예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김명훈이 에이스입니다. 어제 핵을 많이 맞았던 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자 조기석이 여기서 한번 다시 살려줬을 건가요? 자 이재동이 했고 안에 지원갈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진짜. 아 드디어 이제 키보드 치죠? 드디어 좀 여유가 생겼어요. 예, 왜냐면 죽어 있었거든요. 예 맨날 죽어 있네. 죽어 있다 보니까 채팅칠 시간도 있고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아 조기석 챙겨. 근데 김명훈이 있어. 아, 김명훈이 있어요. 조일장도 살려야죠. 야 조일장 챙겨야죠. 밑에 조일장 챙겨야 돼.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남의 집에서 저렇게 집 가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자, 여하튼 16레벨을 따라가려면 여기를 좀 밀어야 됩니다. 예, 여기 밀리고 이제 16레벨을 쏙 따라가고서 따라갔고 확실히 차이를 벌렸어야 되는 시기에 조금 아쉬웠네요, 스타원팀. 근데 옛날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도 믿기지가 않아요. 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이 좀 어그러지고 이러면 아, 도대체 혼자서 하지 마. 자, 김명훈 기어로 좀 부탁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어, 김명훈이. 저 김명훈이 이걸 또 한번 살려줬으면 뭔가. 아, 최현 씨. 최현 씨. 테더 다르가. 자, 오. 야, 야, 저 두 와중에 또. 오,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예, 자, 일단은 공 쓰고. 최현식, 자, 조회장 와요, 조회장. 와, 여기 머리 이러. 어? 아, 자, 재밌게 못 봤고요. 잘 뺐어요. 위에서 위에 봐야죠, 위에 봐야죠, 위에 봐야죠, 위에 봐야죠. 아, 다 나갔어요. 노상사가 죽질 않아요. 엄청난 딜을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 이거 조금 아쉬운 게 합쳐서 좀 뭉쳐서 싸웠으면 어땠을까? 네. 네. 5대 원탄을 제대로 본 적이 몇 번 없어요. 5대 5로 하면 조합상 지금 굉장히 유리한 조합을 들고 있는 스카우트팀이라서 네. 아, 충분히 좋은 싸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명훈도 그렇고 집중이 좋거든요, 지금. 예. 충분히 세이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좀 체력 관리를 해서 다시 한번 한타 싸움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신욱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어요. 네. 어, 이거 조인정 선수가 노련하네요. 지금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계속 좀 고민을 하다가 가져갔거든요. 자, 그리고 불러드렸죠? 아, 이거 도적 이번엔 참아야 된다. 진짜 참아라. 네. 예. 지금 많아요. 어,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았어야 돼요, 지금. 또 들어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일단 눈에 보이기만 하면 들어가려는 그런 행동을 약간은 자제하고 아, 호흡을 맞춰서 지금 경험치를 따라잡히고 이번에 오브젝 가져가면서 아~ 결국 역전인데요. 아군이 아직 안 왔는데요. 자, 정밀 타격 또 잡혔어. 각계 격파. 자, 자 그래도 뒷심을 봐야죠. 뒷심 봐야죠.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아우리를 유진하기 때문에 서브만 하면 서브만 해요. 자, 대학가가 쫓아가고 있고요. 예, 지금 또 이 좀 저 해모 상자가 계속 프리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좀 잘 몰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오, 자, 끌고 왔죠? 자, 인재동 왔습니다. 인재동 끌어줘야 돼요. 인재동 끌어줘야 됩니다. 자, 끌어줘야 돼. 자, 간다. 못살려고 앞에 원인산. 오, 한번 오, 원인석이 이걸? 살려줬는데, 살려줬는데 수정방패는 있거든요. 바로 발라한테 써주면 나는 발라한테 좋다. 아, 여기서 조금만 손발이 맞았더라고요. 정말 아깝네요. 어제 봤던 해머랑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긴 아닙니다. 네. 네, 이게 공속모드를 이게 사용한다는 게 참 위험한 건데 좋은 위치, 그러니까 숨어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이고, 이것도 놓치지 않고요. 이게 참 이 다섯 명이서 잘 뭉쳐다니다가도 한 명씩 끊기다 보면은 이게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계속 끊고 있어요. 네. 그래도 아르타니스보다는 그래도 제가 둘이다. 돌아줘. 예, 왜냐면 네. 들어와서 돌아오더라도 그거 믿고 들어가다니 계속 자르고 있거든요. 예, 헥돌입니다. 예. 예. 아르타니스가 이제 들어갔을 때 보통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빠지지 못하고 도제욱은 끝까지 들어가서 좀 끝까지 싸우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건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상황들을 몇 번 연출하다 보니까 아, 분명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번, 네, 이번 경기는 진짜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저 20레벨까지 어느 세월에 쫓아가느냐인데 일단 그게 문제입니다. 경험치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이제? 아, 그래도 다행인 건 조합이에요. 이게 20레벨까지 맞추지 않더라도 네. 조합의 힘으로 5대5 한타면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김명훈의 집중력이면 오, 좋아요. 아, 이러면 끊어지면 아깝네. 자, 원인상 노출됐죠? 자,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괜찮아요, 지금? 예, 갈라입니다. 중요한 건 해머입니다. 예. 중요한 건 해머예요. 저희 테사다르를 물어가지고 쉽게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또 지금 끊어내는데 실패했고, 자, 원인사기 움직임을 자, 주목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거 결국에 아, 제대로. 자, 타이코즈 갈라입 제대로 맞췄네요. 어, 그래도 지금 잘 피했거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궁극기를 뺐다는 것은 다음 한타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체력이 없다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우두둑 뺏길 수 있는 상황이라. 도적 챙겨야 돼. 자, 해머옵니다. 해머와요. 해머와요. 자, 군들이 지금 아래쪽에 해머왔거든요. 자,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잘 지금 케어를 잘해줬는데요. 오늘요. 오늘 무조건 도재용 김명훈한테 뭐 사야 됩니다. 예. 아. 이렇게 챙겨줬으면 사줘야죠. 근데 아래쪽에서 해머에 잘렸어요. 예, 아래쪽에 또 이 용병. 이제 너무 오, 이형도. 윤영석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해봤습니다. 아, 도제오까지 끊기면서 아, 끝나겠는데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아, 이건 진짜 아까운데요. 너무 아까운데요. 네. 저희가 원래 컨셉이
그 등독을 그 게임을 응원하는 평판인데 하나가 지금 어격적으로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네. 아 실마리 자체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스타트 게임이 굉장히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스타워트도 지금 빨리빨리 좀 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아, 하지만 이번 경기조차도 네, 스타트 쪽이 이겼습니다. 분명히 리드아웃부터 시기가 있었고 처음으로 오브젝트도 한번 가져가 맞고 네. 뭔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그 5대 원타를 끝까지 제대로 한번 못해본 거예요. 중요한 건요. 아직 그래도 네. 오늘도 3세트 가나요? 가야 된다면 네.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 실력에 5대 5만 한다. 무조건 다섯 명이서 네. 뭉치자. 네. 도세욱을 네. 잘 컨트롤하자. 이게 좀 있으면 충분히 네, 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아, 오늘 진짜 김명훈이나 조일정 엄청 좋거든요. 네, 많은 반전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도재욱 선수도 초반엔 좋았고 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부터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냐면 도재욱 선수가 키보드를 치는 순간부터 그 우승표. 예. 예. 한번 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됐어. 넌 왜 맨날 죽어 있냐는. 그렇죠. 아, 막 그쪽도 도발하더니만 자신감을 어깨에 올리고 너무 막 들이댄 거죠. 이게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좀 즐긴 나머지 네. 너무 많이 즐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저희가 중계를 한 건지 오도를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응원을 한 거 아닌가요? 내가 응원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아 근데 스타트 팀은 정말 그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알아서 생존이 되는 팀이니까 아니 막 오도를 어떻게 하냐면 나 이거 썼으니까 바로 연계 들어와 이런 네. 오도를 하니까 여기는 지금 도재우 너 정신 차려 이런 오도밖에 네. 없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도 지금 못해요. 네. 지금 뭐 뭘 상상도 그 이상의 플레이가 좀 도재욱에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팀원들이 말리기 전에 아까 보셨죠? 네. 앞에도 네 명이 있고 도재욱은 뒤를 치러 갔는데 네 명이 뒤로 그렇죠. 갔는데 그렇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쪽은 되잖아요. 좀 경기장 오는 줄 아세요? 경기장에서 스타 대회 시작할 때 아 그럼요. 예, 뭐 원희상 하나 둘 셋 노바의 궁극기가 네. 제라툴의 궁극기가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사선이 맞아떨어집니다. 아 이런 식으로까지 연기를 한다면 스타원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게 발라와 타이코스 이거 좋았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이 프리지를 넣을 수 있도록 네. 앞에서 커버를 좀 잘해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죠. 저는 약간 제가 좀 경기를 계속 봤잖아요. 네. 경기를 하고 본 입장에서 좀 영웅을 골라준다면 이재동 발라 네. 그리고 도재욱 제라툴 네. 그리고 조기숙 해머상사 그리고 조일장의 대학화 그리고 김명훈의 아우리엘이면 네. 이 조합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근데 보여요. 자꾸 뺏어가잖아요. 그거는 아니 오늘 생각을 못했어요. 저에, 네. 아니 이번에 저격 픽이 들어와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원희 선수? 뭐 한번 좀 왜? 아, 픽을 안 하냐고 그래 이렇게 있어요. 원희 네. 선수 이랬습니다. 먹을 거 다 먹어라. 냉담해야죠. 아 이번에는 아 뺏어오지 않겠다. 아, 절대로. 예 이번에 좀 프리하게 한번 조합을 짜서 네. 지금 요 5도 들어갔거든요. 김경민이. 예. 예 이렇게 다섯 개 하면 된다. 진짜 그대로 갈까요? 갈 것 같아요. 예. 한번 뭐 그 네. 조합으로 또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왜냐하면 이 스타 원으로는 마지막 경기잖아요. 다음 주는 올스타전이니까. 그럼요. 유종의미는 거둬야죠. 아 이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했으면 이 네. 결과 마지막. 딱 그 보여줘야죠.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아 이들에게 좀 휴식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합적으로 또 상의하고 또 임감독이 한 어드바이스 들어가야 예, 마지막 경기도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